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요. 높아요. 일단 그냥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높은 건 아니고 그냥 대기업보다 높아요. 많이 높진 않아. 대기업 임원분보다 아니, 높나요? 신입사원. 아. 끝까지 들어야지. 네. 신입사원. 욕심이 많았네요. 신입사원보다 높다. 보통 이제 요즘 뭐 대기업 신입사원이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때는 지금은 이제 제가 현역에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 때 연봉을 공개할 수 있어요. 2001년 네. 지금부터 20년 전 연봉이니까 저 1학년 때예요. 20년 전 연봉을 제가 그때 다 봤거든요. 회사마다 평균 연봉을 제가 다 봤어요. 팀장이라 1등이 어디게요? 홈쇼핑. 그 당시에 다섯 개 있었거든요. GS? CJ 왜 그래? CJ. 내가 어디 출신? CJ. CJ. 요즘은 몰라요. 네. 그때는 차이 많이 났어요. CJ랑 GS랑 그때는 LG였지. 차이 많이 났어요. 저희가 4,100만 원. 신입사원이요? 아니, 평균 연봉이. 아, 평균 연봉이요. 얘기 끝까지 들어야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3천만 원대 정도 출발을 했고요. 그때 이미 이제 억대 연봉이 있었고요. 그리고 5천만 원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4천만 원대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GS가 3천만 원대였고, 그리고 모 홈쇼핑이 제일 낮았는데 그때 이제 2,700만 원. 근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20년 비교하면요, 전이면은 억대죠. 지금은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이제 평균 연봉은 당연히 높고요. 이제 신입 연봉도 대기업보다 높다. 그리고 연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당 페이로 그때는 이제 월급제였는데 요즘 좋은 게 회당 페이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면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회당 페이가 세요. A급들은 그래서 뭐 연봉도 연봉이지만. 일단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 또 자유로움, 뭐 출퇴근이 없으니까. 뭐 그런 질문도 나중에 있나요? 네, 질문이 꽤 그래요. 그럼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네, 뭐 그럼 출퇴근에 나중에. 대한 이야기가 근무의 환경에 대한 다음 얘기하겠는데, 그 근무 환경에 비해서 연봉이 괜찮다. 그래서 높다. 그 정도로 말씀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예. 점심, 저녁 하고 싶어요? 그럼 할수 있나요? 본인이? 만약에 입사를 해서 하는 만큼 가져가는. 그럼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지. 아, 중요한 거를 제가 하고 싶다고 간과했네요. 시키나? 그래서 아침, 점심, 하나를. 저녁은 줍니다. 그럼 좋아요.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어요. CJ는 지금도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줍니다. 아. 그래서 가끔 이제 누구 찾아오면 네. 무한정 식권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대박! 그래서 무한정 사줄 수 있습니다. 누가 오면. 괜찮죠? 네. 겨냥? 겨냥? 그래서 프로그램도 막 괜찮을 후배들 것 같네요. 오면 내가 사는 거야! 거짓말이야. 다. 밥값 안 받습니다. 오! 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CJ 같은 경우 이제 CJ 그룹에 그 카드가 있어요. 네. 그 카드면 30% 다 지십니다. 어디 우와! 가나. 굉장히 커요. 올리브 형도 그렇고. 견학 프로그램 30%. 한번 만들어 보시는 CJ 그 거죠? 식당 뭐 빕스, 지금 빕스 잘안 가는데 그 레스토랑도 많잖아요. 우와. 30% DC에다가 또 이제 뭐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제주도 가면 요즘은 렌트카가 싸졌는데 당시에는 그 중형 세단 만 원에 거기다가 호텔 카호텔 하루에 3만 원인데 전 스위트룸에 잡아주더라고요. 카호텔을 스위트룸에서 3만 원에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방이 마침 스위트룸이 난대요. 그러더니 스위트룸을 잡아주는 거야. 3만 원에 대박이다. 그래갖고 그때 좀 먹게 좀 폈죠. 그래서 복지가 괜찮아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근무했던 CJ는 복지도 괜찮고 대우도 괜찮고 그룹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봉 이외에 그런 혜택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막 가고 싶죠?